저번에서 정인과 지호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처음으로 입맞춤을 통해 짙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 후 울버 커플은 한 인디카페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기석과 마주하게 되는데 나랑 얘기해. 근데 진짜 용건이 뭐야? 이제는 걸리적거린다며? 언제예요? 내 말 다 씹어먹고 이딴 짓이나 할 거면서 뭘 얘기해? 너 이제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냐? 누가 할 소린데? 헤어지자는 말이 장난이야? 아니 내가 괜히 오바해서 마음만 불편하고 오해도 풀고 싶고 몇 번의 얘기도 들은 척도 않고 멋대로 굴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이럴 권리 있어? 결국 이럴 거면서 우리 아버지 왜 만났어? 결혼 안 한다고. 오빠하고 나 이미 실패한 관계로 말씀드렸어. 내가 누굴 만나든 벌써 뭐라든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슨 권리로 악쓰는데. 돈 있어? 돈? 있어. 내가 아까 꽃 사고 만 꽤 그래도 있어. 그래서 성공하려고 저 새끼야? 가엾고 불쌍한 마음을 착각하는 거라니까. 조심해. 집에 올라가서 차 마시자. 안 돼. 두 번째부터 300원 뭐가 없다고 했지. 지난번에 그 난리를 치고 갔다가 어이 됐어. 이게 뭐가 돼? 약사가 비밀이 없어? 진짜 해보자고? 하지마. 뭐라고? 하지마 지금 지금 나. 야, 왜 이래? 하지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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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먼저 와 있어. 오라고 새끼 오라고. 야야. 어, 고마워. 너 많은데? 꽂으라고. 아. 이정희! 이정희 일로 와. 이정희는 건들지 말자고요. 야, 나중에 해? 나하고 얘기해요. 나한테 불만인 거잖아. 정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영재와 제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고 반면 평소 이성적인 지호의 모습과는 달리 감정적인 지호의 모습을 본 정인은 기석과 지호의 냉랭한 다툼에 조금은 많이 놀란 모양이다. 한편 기석은 누구보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낡은 술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던 건 내가 관대하거나 한없이 선량해서가 아니에요. 기석 선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거지. 배려든 해결책이든 우리만 아는 사정이지 남들이 볼 땐 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여자고 지호 씨는 애인 있는 여자를 직접 대고 있는 남자일 뿐이야. 왜 그런 시선까지 감수해? 난 싫어. 차라리 유지호도 안 보면 안 봐. 속은 뒤집히는데 겉으론 의연한 척하는 거 못해. 그러면서 아까 왜 말렸어? 두 번째부터 300원 뭐가 없다고 했지. 창피해서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세워놓고 으르렁거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무슨 내가 대단한 나라 공주나 재벌 상속녀쯤 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저이가 없어서.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이정인 만나는 동안 진짜 딴짓 하나도 안 했어. 내일 출근해요? 아니. 뭐 그래. 뭐 룸 몇 번 가고 친구들
뭐 모임 있을 때 뭐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근데 진짜 언니는 어디 갔어? 약사 만나러. 그렇게 지호는 정인이 내일 휴무라는 사실에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정인을 데려오게 된다.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야, 그런 거는 씨 누가 안 하는 새끼가 어딨어. 너 안 그래? 너도 하잖아.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그랬죠.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아, 야, 유지호가 말이 되냐? 내가 유지호한테 밀려? 유지호인데? 깨끗한 어린이였겠다. 세탁소를 안 했어도 지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워낙 깔끔하셔서. 겨우 유지호한테? 야, 장난해, 씨.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유지호 나와, 나한테 뭔데 도대체? 아휴, 좀, 씨. 앉아도 되죠? 응, 앉아. 아, 어따 대고 유지호야. 씨. 아, 좀, 씨. 이상하게 꼭 알던 데 같아.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내 말에 틀려? 어? 뭐, 누가 뭐래? 야, 그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야, 진짜로. 익숙한 데니까. 야곱도 그래서인가? 생각해보니까 지호씨도 처음부터 낯설질 않았어. 화장실 좀. 한편 기석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한 분노와 함께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는데. 술이 덜 깼었다며. 분위기 깰래? 난 반대였는데. 생각만 꼬여서 빈정빈정. 그따위 정신상태로 무슨 결혼을 해? 해요. 두고 보세요,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요. 누가 막아도, 에? 어떤 놈이 덤벼도 정인이는 나하고 결혼해요. 그땐 정인 씨가 너무 헤매가서 신기했어요. 지금은 아니란 거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지. 믹스커피는 있는데. 은근 분위기 있어, 여기. 한잔하기 딱 좋겠다. 할래요? 술도 있어요? 아마도. 오. 잠시만요. 애가 있는 게 창피한 거야? 그걸 왜 숨겨? 오히려 당당해도 되는 일이야. 나더러 제인이가 이기적이 되래요. 어떠냐고. 내 진심을 지키는 일인데. 위로하는 말쯤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 안 가지려고. 몰라서겠어. 그건 지옥 개인사니까 함부로 떠들 얘기도 아니고. 왜 또 정색을 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잘 새겨요. 앞으로 지호 씨가 못마땅할 땐 바로 뭐라고 할 거야. 그럴 때 혹시라도 지호 씨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라고 해석하지 마. 내 눈치 보는 쪼다짓도 하지 마. 아예 유주 안 만날 거야. 기 죽는 거면 실망할 거야. 이정인이란 든든한 백이 있어서.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응? 이 와중에 살길 찾는 거 봐. 음주운전 걸릴까봐 뽀뽀만 한 거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니, 니네 언니? 사랑을 어떻게 막니? 달콤한 사랑에 빠져 보이는 아들을 본 평창사 세탁소 사장님은 귀여운 고양이 마냥 행동하지만 아내에게까지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진짜 왜 이래?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채 삼자대면하게 된 정인과 지호 그리고 기석까지 그렇게 점점 더 정인은 당당하게 기석을 밀어내게 됐고 그 자리에 지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의 끝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